자, 지금 이제 요한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URL이 두 개가 필요했어요. 한 개는 요, 요겁니다. 그 보드에 뷰.2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가 요 전체 보이는데 한 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여기 댓글 내용을 쓰기 위해서 썼는데 요거는 형식만 만들어놨어요. 댓글 달기에 형식만 만들어서 여기 앞에 번호 넣고 그 다음에 내용 넣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작성일 이런 식으로 넣을 거다. 그 여기 HR 태그를 썼는데 HR 태그가 지금 잘안 보이고 이게 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정 삭제 버튼을 여기다 한개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포메이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뿌려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이 내용은 조금 이제 그 이렇게 이쪽에다가 달릴 줄 알았더니 참 밑에 달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예. 수정 삭제 버튼을 조금 스팸 태그, HR 태그 위에다 올려볼까요? 예, 올라갔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되셨나요? 수정 삭제를 여기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문자열로 만드시면 되고요. 문자열로. 아시겠죠? 문자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온 줄 알았으니까 그 view.jsp에서 그맨 처음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위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위쪽으로 가서 여기 있죠. 그 모듈을 시작했고 get 해가지고 한번 불러와서 얘가 데이터를 페이지에 맞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써놨어요. 데이터를 잘 가져왔고요. 이제 텍스트 이렇게 여기 저희가 넘버에가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 수집을 했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아작스로 가져오는 것을 호출해서 페이지 인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공했을 땐 콜백 함수로 이제 리절트를 받아요.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리플라이 JSP에서 리스터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꼭 이렇게 써줘야 돼요. if 콜백 있으면 리절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자. 되셨나요?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받아온 데이터가 리절트로 넘어오니까 리절트를 넘겨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JSON 데이터죠. JSON 데이터로 넘어온 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JSON 데이터하고 배열이니까 그 JSON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객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배열로 그 파징해서 넘겨줍니다.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치문. 이게 jQuery죠. jQuery에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달러 리절트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쓰셔야 되고 인덱스 그다음 부여 한개 꺼내면 부여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제 이거를 밑에 있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형식대로 쓰셔야 돼요. 요 형식대로 써가지고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그 여기 좀 길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만들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UL 태그 안에 LI 태그로 집어넣어야 돼요. LI 태그가 반복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형식만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복사할게요. LI 태그를 해야 된다. 되셨나요? 복사해서 맨 위로 올라갑니다. 이 형식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복사해서 맨 위로 올라가세요. 맨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이제 스크립트 쪽으로 가는 거죠. 스크립트 쪽으로 가셔서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이치문 안에다가 일단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서 맞는 LI 태그를 이렇게 쓰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그맨 처음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이제 내용 인서트 되는 아이템에 뭐 LI 태그 뭐 인서트 VAR 뭐 인서트 LI 태그 뭐 이렇게 해서 한개 LI가 인서트 되는 LI다 뭐 또는 SRC다 SRC가 낫겠네요. 그냥 SRC 이거로 쌍따옴표 그냥 찍어서 이제 한개 선언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붙이시면 돼요. 태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나올 수 있도록 붙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이유는 여기다가 SRC 플러스 이거로 이렇게 또 쌍따옴표 붙이고 그 다음에 LI 태그를 이렇게 쓰시면서 쌍따옴표를 두개쓸수 없으니까 안에 있는 건 따옴표로 바꿔줄게요. 따옴표하고 쌍따옴표는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이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대로 붙이면 돼요. 되셨나요? LI 태그 한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죠?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SRC 또 이제 붙입니다. SRC 플러스 이꼬로 사용하시고 또 쌍따옴표 찍는 거죠. 이렇게 쌍따옴표 찍으시고 스판 태그 한개 붙이고 그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따옴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입력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번호 대신에 이제 무엇인가를 바꿔야 되니까 번호 앞에 쌍따옴표 그 다음에 플러스
쓰는 거죠. 붙여라. 번호는 저희가 부여로 되어 있으니까 부여 점 뭐였죠? 부여 안에 번호. 알넘버죠, 알넘버. 되셨나요? 알넘버. 이렇게 또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 얘가 JSON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넘버를 붙여서 하시고요. 그 뒤에 스판 태그를 붙인다. 이렇게 해서 계속 쓰시면 이제 쌍따옴표 찍으시고 이제 플러스를 여기다 앞에다 쓰시고 플러스 사용을 해주시고 스판 태그를 붙인다. 스판 이렇게 쓰시고 점까지도 써야 되고 그 스페인 스판 찍으시고 여기서 쌍따옴표 그 다음에 입력할 내용을 붙이는 거죠. 입력할 내용 되셨나요? 그 입력한 내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한 내용은 뭐였죠? 플러스 부여점 컨텐트였죠. 컨텐트 맞았나요? 되셨나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내용까지 이제 찍힌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요거 지금 버튼 넣어야 되죠. 버튼 넣어야 되니까 여기 백그라운드 스타일 백그라운드 넌이라고 한 게 선거를 기억해 주세요. 배경이 회색이라서 보기 별로 흉해가지고 그냥 없는 걸로 했어요. src 또 플러스 이꼬로 계속 붙이는 거죠. 쌍따옴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판 태그에서 쌍따옴표 된 거는 따옴표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스타일 백그라운드 쓴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밖에서 쓸 때는 좀 그런데 이렇게 쓰세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밑에 이제 한 줄 또 붙였으니까 요거까지 붙였어요. 붙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것도 붙여야 되겠죠. src 플러스 이때 플러스 이꼴로 쓰셔야 돼요. src 뭐 플러스 이꼴로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뭐 버튼을 이 안에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라서 또 쌍따옴표를 인용부 한 개짜리로 찍어주시고 저 뒤에도 이제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걸 인용부 한 개짜리로 찍어주시고 수정 해가지고 선 것 맨 끝에 쌍따옴표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계속 이제 추가시키는 걸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 여기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src 플러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붙이기라면 되게 간단하게 오타 없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이거죠. 여기다가 src 뭐 플러스 입고로 그다음에 쌍따옴표 찍고 스판 태그 막아주시고 스판 태그를 막아라 이렇게 이런 스판 태그를 세미콜론 그다음에 왼쪽 태그 집어넣는 필요했으니까 저희가 src 플러스 입고로 뭐 hr 태그 한 개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 가로열건데 여기다가 저희가 src 뭐 플러스 이꼬로 쓰시고 그 이름은 뭐였죠? 이름 여기다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름은 vo.writer죠. 작성일은 이제 vo.writeDate인데 writeDate가 실제적으로 그 문자열로 들어오면서 날짜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은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그 리턴에서 줄 때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서 스트링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데이터가 넘어올 때 그냥 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꺼내가지고 날짜형인데 얘가 무슨 형인지 한번 테스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여기 가로 열고는 문자예요. 그죠? 얘는 그 객체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쌍따옴표 찍어서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주시는 거죠. 플러스 쌍따옴표 찍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하고 라이트에이트까지 붙였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 끝내야 되니까 SRC 플러스 이꼬로 쌍따옴표 찍고 라이트에그 이제 슬래시 라이트에그 써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 라이트에그 끝났어요. 되셨나요? 예, 얘를 어디다가 추가해야 된다고요? 어디다가? 그 SRC가 작성이 됐어요. 작성이 된 li 태그를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작성만 하면 뭐해? 어디다 넣는지 모르는데. 여기 이제 그 ul 태그 안에다 넣어야 되죠. 그 li 태그니까 ul 태그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ul 태그 이름이 그 li 태그고 ul 태그 이름이 리스트 언더바 그룹. 이게 리얼 태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잡혀 있어요. reply list div라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reply list div 아래에 있는 ul 태그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바로 아래에 있는 ul 태그 되셨나요? ul 태그에다가 append 해라, 추가해라.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추가해라 이렇게 쓰시고 요 내용은 지우면 되겠죠. 됐죠? 지워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복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중에 그 데이터 형식을 보기 위해서 쓴 거고요. 저희가 반복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네들을 empty에서 지울 거예요. 근데 이제 append에서 추가부터 시켜볼게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작성된 li 태그를 ul 태그인데 그 reply list div 안에 ul 태그에 추가시킨다. 추가가 append예요, append. 그럼 달러 찾습니다.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샵 쓰시고 id입니다. id. reply list div가 id라고요. 샵 붙였고요. 꺽쇠표시 쓰면 바로 아래에 있는 ul 태그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아래 ul 태그 한개 찾아서요. ul 태그가 2개, 3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div 한 개를 잡으시고 이렇게 ul 태그에다가 점 쓰신 다음에 append 이렇게 쓰는 거예요. append 쓰시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src 태그 만든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src append 추가해라. 그럼 뒤에다가 추가하는 게 append 되셨나요? 이거 jQuery입니다. jQuery의 append 함수 됐죠? 달러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jQuery입니다. 아시겠죠? 보실 때 라이브러리 jQuery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4키 눌러서 데이터 잘 가져왔고요. 확인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요거는 요게 이제 형식 만들기 위해서 쓴 거고요. 요게 이제 댓글 달기 완성해가지고 요 내용이 좀큰거 같아요. HR 태그를 안 집어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BR 태그 정도만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줄이 그런가? 예. HR 태그가 줄 바꿈을 쫙 했는데 좀 그렇긴 한것 같아요. 그죠? 줄이 지금 안 그어져가지고. 딴 사람들은 보이긴 한데. 줄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예. 그냥 내비둡시다. 그래서 번호가 여기, 알넘버가 여기 붙었죠. 알넘버. 이렇게 붙어 있고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알넘버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날짜형이 타임스탬프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 타임스탬프. 되시겠죠? 타임스탬프로 넘어왔는데,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트 타입을, 제가 볼 때는 그 데이트, 얘를 데이트 타입으로 넘겨주면은, 넘겨줘서 이제 연월일 뽑아내면 될것 같으세요. 연월일을 뽑아내서 사용하시면 될 거라서, 그건지 나중에 한번 처리를 해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달렸다. 그 전에 얘를 없애야 되죠. 얘는 형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생겨먹었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되셨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그 없애자. 맨 처음에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그죠?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이 reply div에 있는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비워놓습니다. 여기 이제 그 데이터를 표시할 div에 그 ul 태그, 아니, ul div 밑에
div 밑에 ul 태그 ul의 내용을 없앤다. 그리고 나서 해야 그 본 곳에서 새로 고쳐지게 하면은 없애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없애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스트 뿌릴 때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에서 이상하고 뿌릴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없을 때 사용하는 거는 달러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div가 reply list div니까 div의 내용을 div 바로 밑에 있는 ul 태그를 완전히 없애는 건 remove인데요. 얘를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없애는 거는 empty입니다. empty 맞나? 예,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되죠. 안 없어졌어요. empty가 아닌가 봐요. 이런 jQuery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큐멘트를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 점 empty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면은 그 비워진다. 그 내용이 비워지기 때문에 얘가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찾을 때 id죠. 그러니까 샵 붙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한 거예요. 이게 empty가 아니라 선택을 못한 거예요. 동작을 안 하면 여기서 이제 F12를 눌러보면 이게 빨간색이 나면 오류 때문에 안 된 거고요. 그 빨간색이 안 나면 오류는 아닌데 찾지 못한 거죠. 객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F12 눌러봐서 오류가 없었고요. 다시 F 눌러서 이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없어졌죠. 맨 위에 형식 때문에 만들어놓은 게 없어졌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사용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함께 만들었고요. 댓글 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한 개 열리는 거죠. 열리고 이제 새로운 댓글을 달아요. 새로운 댓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쓰시면 DB에는 댓글이 들어가는데 리프레시가 안 되죠. 닫기 눌러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리스트 맨 처음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댓글은 이렇게 빠져나와서 달린다. 이런 건 아셨죠? 이해되시겠죠? 빠져나와서 달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달리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서 썼는데 이제 댓글 달기를 눌렀어요. 댓글이 달려요. 댓글이 달리면 이제 댓글이 달린 상태에서 저희가 그 댓글을 달고 나면 여기가 다시 리프레시, 새로 고침이 돼야 된다. 요 부분이 새로 고침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게 겐 리스트죠. 저희가 겐 리스트를 다시 호출하면 돼요. 되셨나요? 요거 뿌리는 게 겐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만든 거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여기 get 해가지고 달면서 얘를 호출을 해서 겐 리스트 부분을 가져와서 리스트를 꺼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꺼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댓글을 달아요. 이제 댓글 달기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그 댓글을 달기 위해서 여기 있죠. reply write press 버튼을 누르면 그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성공했을 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달 창에 그 안 보이게 하고 댓글 쓰기를 완료했다라는 그 알러트를 눌렀는데 그 눌러가지고 사용하실 때 여기에 이제 get 쓰시고요. get 쓰시고 리스트를 다시 한번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1페이지죠. 그냥 글쓰기 하시면 1페이지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 리스트를 다시 뿌린다. 이거는 이제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 리스트가 다시 나와야 한다. 그래서 URL을 글쓰기 URL로 해준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댓글이 있는데 댓글 달기에서 이제 그 새로 고치면 이제 한번 하셔야 되겠죠. 댓글 달기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댓글 내용이 작성되면 댓글 리스트가 수정이 돼야 돼요. 변경이. 다시 불러와야 한다. 리스트를 다시 불러와야 한다. 다시 불러와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겠죠. 작성을 해가지고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 완료가 됐고 확인을 누르시면 뭐 데이터 가져오는 거 보이시죠? 네 개의 데이터 가져왔어요. 여기 4번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알러창으로 계속 멈춰져 있지. 알러창을 이제 데이터 확인하는 거는 빼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데이터를 뿌릴 때 넘어 받으면 받은 데이터를 이제 알러창에 의해서 데이터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죠. 알럿을 확인하고 있는 39번째 줄 알럿을 이렇게 이제 주석 처리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필요는 없죠. 잘 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되셨나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작성하시는 걸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데이터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리스트가 다시 뿌려오도록 가져오도록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F4키 눌러서 사용하시면 댓글 달기를 또 눌러서 이제 댓글 달기를 또 한번 하시면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그 댓글 달기 완성되어 있고 확인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댓글 달기가 돼서 그냥 새로 고치면 됩니다. 데이터 안 보이고. 되셨죠? 위에 있는 건 변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만 자꾸 변하죠.